느낌이 완전히. 왜 반말이야? 왜 더, 그럼 반말하게 생긴 내 자식보다 안 되는데 뭐. 아, 나가 50이 넘었어. 어, 네? 아이고. 반말이야. 나이 먹었는데 태도가 영. 그렇게 나이 먹었다고. 태도가 아니라. 그래, 뭐 말, 할 말을 공부 해야지. 제대로 해, 공부. 연세대학교 문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게 다녀야지. 아이고, 생피스러워라. 정신 차리시오, 정신.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이 저런 사람이 학생이 됐어야 되겠어? 뭐라고 하셨어요? 학교를 이거 완전히 진짜 수준이 왜 이렇게 연대가 떨어졌어? 학교 수준이 왜 저래? 응? 기본도 안 된 것들이 무슨 놈의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앉았어? 교문만 드나들면 연세대학생인가? 생각이 올바르고 올바른 공부를 해야지. 자식들 다 헛길로 앉았구만. 이거를 던지던데? 응, 막 던지고 막 거지같이 막 아, 무식한 놈 새끼들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 무조건 여자다 성노예라고 성노예가 성노예인데 당연히 지금 잘못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잘못 일본이 잘못했는데 우리 뭐 일본 편 든다는 거예요 성노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부모가 어렸을 때 팔은 그런 아이들이고 정도 어쨌든 돈을 받고 했고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아픈 추억이고 역사니까 어떻게든지 조용히 덮어주고 지나가는 게 나라의 할 일이지 이걸 이렇게 정대 앞에서 까발려고 하지 위안부 소녀상을 전국에 세우고 위안부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고 자꾸 밝힐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했더니 그거 다 필요 없고 성노예라는 거야 그러면 노예면 주인이 있을 텐데 누가 주인이냐고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다 일본 놈들이라가 다 그렇게 했대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왔고 그 책에 대해서 유석춘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고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알자는 의미로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한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우리가 이런 공론의 장이 없었다 우리 부모도 모르니까 자식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이든 교수가 젊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한 얘긴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연세대학교에서 몰아내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거지 지금 위안부 때문이야 이 간단한 문제 위안부 문제가 당 하나가 아니다 이런 것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는 학교가 문제다 이게 근데 그런 말은 들을 생각 없이 무조건 성노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게 다 연세대학을 다니고 있어 어?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시켜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올바른 얘기하는 교수를 입을 막아놓으면 누가 올바른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냐고